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목요일 대박클럽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1630포인트를 터치하다가 다시 4거래일 만에 주춤하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뚜렷한 상승 모멘텀도 없었지만 당장 내일로 다가온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게 배어나왔는데요. 중국은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이제 향후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 밑그림을 그려질 예정이고요. 그릭스 역시 내일 독일과 총리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정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예정돼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향후 금리 정책을 결정짓게 될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증시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증시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일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내일장도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박클럽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enti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들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빠르게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고수는 해결사 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밌는 문자 메시지, 응원의 문자 메시지를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을 추첨해서요. 새채의 연금술사 로전 미술관 티켓 두 장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당첨자를 소개해드려야겠죠. 휴대폰 뒷번호 2503님 오늘도 좋은 내용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고요. 또 한 분 2133님 독립선언님 신선한 강의 참 좋았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는요. 색채의 연금술사 로전 티켓 두 장씩을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도 재밌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응원의 문자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대박클럽의 첫 코너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꽃미남 초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초심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나름 시장 관찰하면서 잘 대응하고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네, 그러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초심님을 기대하셨을 텐데 인사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좀만 길게 더 해주세요. 시청자님들을 위해서요. 뭐 솔직히 지금 오랜만에 찾아뵈가지고 그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 인사보다는 뒤에 이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뭐 사실상 제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이런 게 훨씬 더 기다려지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으로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초신님은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 설 교수장님이시죠? 네. 네. 설 교수장님이요? 네. 어떤 종목으로 고시 걸리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삼양옵틱스입니다. 네. 네. 삼양옵틱스를 통해 가지고 좀 고수익을 올리셨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서 소장님한테 한번 들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전화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교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일교 소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삼양 옵틱스로 고수익 올리셨다고요? 예, 예. 네, 대응 예. 전략이 어떻게 갖고 가고 계신지 좀 들어볼게요. 예, 일단 그 삼양 옵틱스는, 저희들이 그 어제부터 해서 또 며칠 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전기차 테마의 한 종목으로서 전기차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삼양옵틱스라는 회사 자체가 생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자회사라든지
특히 또 미국 쪽으로 연결된 미국 그 전기차 부품 업체인 로터블럭이 약 그 3년 오피스 주식을 또 98만 유로 확보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미국의 잽사, 예, 잽이라는 회사가 잽이라는 회사의 그 2대 주주로 또 3년 오피스 자리를 하면서 특히 미국의 잽사라는 회사는 실질적인 그 저속 전기차, 예, 저속 전기 오토바이, 예, 저속 전기 오토바이를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대주에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소위 말해서 피자 배달 이런 것들도 지금은 현재 그냥 오토바이, 그죠? 오토바이로 운행을 하면서 배달이 나가고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 중국집의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장면 같은 것도.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그 기대감. 그래서 피자나 이런 각종 그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그 거리 이런 것들도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 오토바이보다는 저속 전기차, 예, 전기 오토바이 이런 쪽으로 생산이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러한 모멘텀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달 3월 30일경에 정부에서 전기차 도심 운행을 허용한다. 이러한 또 정부 정책 발표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서 지금 주가가 야금야금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했죠. 네, 서유 교수장님께서는 말씀을 참 재밌게 하셔서 귀에 더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네, 서 소장님. 예, 예. 네, 다음 종목으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만 들어볼게요. 예, 예.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게 되면은 5월 달에 최근 또 여러분들 그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그, 나로 재발사, 이것이 이제 5월 말에, 추진을 한다라는 또 소식을, 여러분들 그 투자자분들은 많은 그 투자자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5월 말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4월부터, 주가의 그 상승 속도가 조금 더, 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은,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은 미리 3월 달부터도 어느 정도 매집을 세력들이 매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한양 ENG입니다. 한양 ENG. 한양 ENG요? 네. 네, 예, 예, 그렇죠. 우주항공 테마의 한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제가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좀 넉넉하게, 예, 목표가가 아니고 매수가, 죄송합니다. 매수가와 손절가를 좀 넉넉하게 좀 잡아서 이달에 뭐 바로 급등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미리 저점에서 조금씩 나누어서 모아 나간다, 예,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저점에서 모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4월달에 우리가 좀 기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4월달하고 5월달 그래서 매수가를 9,800원에서 1,500원까지 넉넉하게 분할로 천천히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예, 그리고 손절가는 막 9,100원으로 넉넉하게 잡아서 그렇게 한번 매수 관점도 넉넉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소장님. 네네. 서 소장님은 다음 주 수요일에 대박 클럽 출연이 예약이 돼 계신 거죠?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출연하려고 했는데 좀 연기를 시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출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서 소장님 기대 많이, 예, 예,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 전에도, 예, 예, 또 한번 전화 연결 될 수 있게 또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오늘은 서일교 소장님께서 삼양 옵틱스로 높은 수익을 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봤고요. 또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죠. 한양 ENG도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왕초보 재현정의 투자 얘기를 이어갑니다. 네,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얘기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부터 확인을 해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휴맥스가 20%가 있고요. 연희정보통신, 아가방컴퍼니, 중국원양자원, 하림이 있는데요. 종목수는 변화가 없었지만 비중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중국원양자원을 어제 독립선언님께서 10% 정도 더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10%를 더 매수를 했고요. 중국원양자원의 비중이 20%가 됐습니다. 자,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진단을 받아보기 전에요. 오늘장에 대해서 초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님. 네. 내일은 미국, 그리고 중국, 유럽 등 빅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고 그만큼 오늘 관망 심리가 좀 심했다, 과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할 텐데요. 오늘 네. 국내 증시는 4거래일 만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장 네.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대응은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본다라면은 미국, 그다음에 중국, 여기에다가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그 변수들을 상당히 많이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어떤 경기 회복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 긴축 정책으로의 어떤 선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데 요 부분들과 그다음에 특히 이제 맞물려 가지고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들 재활인율에 대한 인상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최소 못하더라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긴축 정책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과열 국면을 좀 해소시키려는 그 정도의 움직임일 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들 국가가 어떤 취하는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경기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는 전혀 깔려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발생되는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은 유동성에 대한 어떤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분명 아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발 어떤 재정 위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또한 어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쪽과 함께 그 같은 그 유럽 쪽에서의 지원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스스로의 어떤 자구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서서히 해소되어 가리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오늘장 어떤 관망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여준 건 이 외부 변수들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우리 투자자들의 그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지 못한 부분들이 훨씬 더 큽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매수 심리, 즉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죠. 과연 지금 현재 시장이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외부 변수들을 이겨내면서 치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모멘텀을 확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보니까 매수를 못 해줬는데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3D 관련주들은 상당히 큰 폭의 시세에 대한 파동들을 형성을 해줬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잘만테크를 중심으로 한 아이스테이션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미지스라든지 또 이제 3D 관련해가지고 또 JCM 같은 종목군들 뭐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에 대한 파동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건 시장에서 어떤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 순환매 이런 쪽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외부 변수들에 대한 영향보다는 시장 내에서의 순환매로 인한 그 변화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들. 결국 지금 흐름은 거래소보다는 테마주 쪽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시장을 관찰을 하신다라면 굳이 어떤 박스권 장세를 떠나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들을 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망세는 외부에서 영향력을 찾아보기 보다는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변수들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수급 쪽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초심님. 네. 이제 제가 가진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어제 독립선언님께서 이제는 중국 내수 쪽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이미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강한 승부수를 걸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중국 원양 자원을요. 10% 더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그 평균 매수가가 7,500원으로 내려왔고요. 비중이 이제 20%가 됐습니다. 중국 원양 자원은 현재 수익률은 한 -3% 정도 되는데요. 잘 샀는지 앞으로 이제 언제쯤 팔아봐도 좋을지 어제 독립선언님께서는 한 9,000원 선까지 바라봐도 좋겠다 하셨지만 저는 좀 오르면 빨리 팔아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초신님의 의견을 좀 여쭐게요. 네, 일단 지금 그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변화를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중국이 기존에는 어떤 수출을 중심으로 한 성장들을 좀 많이 했었다. 즉 전 세계의 어떤 공장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성장을 좀 많이 구가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부분들에서 좀 벗어나면서 외부 변수에 대한 어떤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내수 쪽을 좀 그 치중하는 내수 시장을 좀 확
확대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중국 쪽으로 외국계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곧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그 위안화 절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면 결국은 어떤 그 소비 부분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중국의 어떤 그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내수시장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 중국의 어떤 소득 부분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활발해진다라면 결국은 거기에 있어가지고 수산물에 대한 소비량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 그 원양자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장성들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부분, 전 고점을 형성을 했었던 이 자리가 과연 돌파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분석상에서 보셨을 때 이 자리에 바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대략적으로 7,700원에서 800원 정도의 밴드, 이 자리가 지금 저항으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반대로 지금 이평선들에 대한 어떤 돌파 후 안착에 대한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21선이 아랫방향으로 고개를 이렇게 꺾었다가 돌아서는 흐름들을 보여주려는 움직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지를 받아준다면 거기에 있어가지고 재차 돌파에 대한 흐름들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셨을 때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면은 어떤 중국에 대한 변화나 그 다음에 이 중국 원양자원이 갖고 있는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9천원 선까지 좀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향후 실질적으로, 좀 흐름을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에 대한 좀 예측이라는 건 좀 무의미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대한 목표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기보다는 물론 뭐 중국 원양자원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9천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죠. 허나 시장에 대한 변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저항대에 대한 돌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라. 그러나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원양자원에 대한 초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까지 왕초보 최은정이 내고 있는 수익률을 확인해 봐야겠죠. 자, 화면 보시죠.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좀 전에 확인해 주셨듯이 휴맥스와 중국 원양자원이 이제 20%씩 있고요. 연유정보통신과 아가방컴퍼니 하림이 10%씩, 종목은 5개고 현금 비중은 이제 30%로 줄었습니다. 자, 개별 종목별로 수익률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림이 현재까지 수익권 내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수익권 내 들어 있지는 않은데요. 오늘까지는 총 수익률을 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익률은 2.42%로 어제보다는 소폭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아, 왜 저렇게 다 마이너스인데 1,000만 원에서 아직까지도 수익권 내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제가 냈던 수익률까지 합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직은 1,000만 원을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일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얘기는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세단, 쿠,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 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 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 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 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 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 클럽과 함께하십시오. You check this out right here. 도쿄의 기업 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화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 경제 TV. 네,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이론들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 전에요. 어제 돌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어제 문제는요. 고점은 저점을 잡고 저점은 이것을 잡는다였는데 정답은 1번 고점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또 전문가들의 종목 추천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돌발 퀴즈 귀 기울이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수의 투자 비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초심님, 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일단 오늘은 제가 아무래도 그 테마주를 중심으로 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들께 좀 테마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네, 초심님은 테마주 공략에 능한 분이시라고 전평이 나 있는데요. 초심님, 네. 그렇다면 테마주가 도대체 뭔지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테마주라고 하면은 보통들 무슨 비법이 있는 양 그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방송 코너의 제목도 고수의 투자 비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이 비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딴 비법 정도가 있다라면은 그 비법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시장에 돈을 다 긁어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꼭 그러지 않고 이 비법이 있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테마주 결국은 어떤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읽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군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자 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종목군들을 누가 먼저 찾아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테마주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종목군들이 묶여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우주항공 테마 이래서 뭐 비츠로테크라든지 한양ENG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테마주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에서 좀 원하는 종목군들 즉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종목군들의 어떤 집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테마주들을 봉간해 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네. 좀 어렵다라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쉽다라면은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테마주를 해낸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 우리 동네에 꼬마아이들이 놀고 있으면은 그 꼬마아이들 중에도 하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는 학교 다닐 때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멀리서 바라보면 이 놀이터를 멀리서 바라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누가 어울리고 그리고 또 누가 친한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냥 막연하게 꼬마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고 있구나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가까이 가서 관찰을 하면은 몇몇 친구들이 어울려가지고 뭐 예를 든다면 구슬치기를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은 그 숨바꼭질하는 아이들대로 그다음에 구슬치기하는 아이들들은 그 아이들대로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도 매 한 가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동네 꼬마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아이들은 곧 시장에서의 어떤 주식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멀리서 보면은 그냥 똑같은 주식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은 집단, 즉 무리 짓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금방 설명드렸었던 대로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숨바꼭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 숨바꼭질 자체가 시장에서는 하나의 테마.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 테마 관련돼가지고 묶여있는 종목군들. 그것은 곧 우주항공 테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묶여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하나의 그 놀이가 거기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테마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테마를 묶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그 특정 재료라든지 그리고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묶이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결국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재료라든지 호재성 이야기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묶이는 부분들 그리고 묶여 있는 종목군들을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을 받는 이슈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을 테마주라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 겠는데요. 그렇다면 테마주들이 시세를 형성해서 급상승하기 전에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요 부분도 보통 이제 테마주의 시세가 나기 전에
어떤 그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무슨 고급 정보라든지 또는 기법에 의해서 찾아낸다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최현정 앵커께서는 그 오늘 그 3D 영화 중에 그 개봉한 영화 제목을 이상한 알고 나라의 앨리스요? 네, 네. 알고 계셨죠. 이거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사실 며칠 되진 않았습니다, 최신님. 그래도 최소한 이것은 이제 그 지난달부터 개봉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오늘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시세에 대한 파동들을 줬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종목이 아이스테이션입니다. 네. 아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에 대한 파동들을 주면서 결국은 오늘장 상한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시세를 준 걸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먼저 이 시세가 나기 전에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의 재료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시장이 먼저 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장 시세에 대한 파동을 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바타에 이어가지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된다라는 기대감 하나의 또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이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강세에 대한 패턴들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2월 20일, 뭐 21일 요럴 때 벌써 다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건 그러한 그 내용들 어찌 보면 이게 하나의 일정이거든요. 이제 오늘 그 개봉한다라는 것이 원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관련주들을 이제 유심히 체크를 하는 거죠. 보고 있다가 시세에 대한 파동들을 줄 수 있기 직전에 어느 정도 분할로서 물량을 모아나가는 흐름들 그렇게 한 다음에 실질적인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는 시점 그것이 바로 재료에 대한 어떤 그 오픈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료가 부각되는 그와 같은 시점들이 이루어진다면은 거기에서 차익을 하는 전략 그렇다면 결국은 시장에서 어떤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부각되기 직전에 종목에 대한 매수 뭐 예를 든다면은 아이스테이션 같은 종목군들은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겠죠 또는 오늘 개봉이라는 것을 전일 체크를 하더라도 오늘장 공략을 해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좀 챙겼었거든요 이런 전략들을 좀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결국은 지금 단적인 예로 어떤 아이스테이션을 빗대가지고 개봉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런 것처럼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기업들도 어떤 투자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3D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오늘장에 3D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이라든지 또한 그 시대의 흐름 결국은 일반적인 영화 관람에서 이제는 3D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 그런 단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을 조금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일정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시세 파동들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먼저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매수 타이밍을 잡는 그런 전략들을 취한다라면은 테마주의 어떤 시세 파동들을 충분히 체크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초심님 네. 테마주를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3D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 영화 개봉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개봉을 한다는 소식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설마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할까라고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네. 어떻게 테마주를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좀 가늠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 부분들은 뭐 사실상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험입니다. 즉 경험에서 오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예를 든다라면은 저희가 그 운동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수영이라든지 골프 이런 것들을 배움에 있어 가지고 옆에서 어떤 그 강사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가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사실상 스스로 체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지속적인 그 반복 을 통해서 좀 체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정의 시세를 줄지 안 줄지 그것은 경험을 해보고 나서 그렇다라면은 향후에 비슷한 패턴에 대한 부분들 또는 비슷한 일정이 발표가 되었을 때 시세를 준다 안 준다라는 어느 정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물론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아바타 이후에 시세를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감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확신을 가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경험으로
메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단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결국은 주식이라는 건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절대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단답형이 아니다라는 점. 그러면 꾸준한 경험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익혀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식 역시 경험이 정답입니다. 하루아침에 대박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건 역시 무리였네요. 매일매일 뉴스를 따라가면서 그날의 이슈들을 꼼꼼히 챙겨보는 게 주식 투자의 지름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초심님, 그렇다면 네. 다시 한번 테마주라는 것 어떤 것이고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은지 정리를 좀 부탁할게요. 네, 제가 조금 그 난해하게 또는 난잡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테마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로 조금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라는 것은 시장의 중심, 그다음에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명분, 마지막으로 확신 있는 수급,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갖췄을 때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시세에 대한 파동들을 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중심,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명분, 마지막으로 확신 있는 수급.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시장의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시장이라는 건 다름이 없거든요. 투자자들, 곧 투자자들을 시장이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 그것은 결국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종목이라든지 업종, 테마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결국 그러한 투자자들이 그 관심을 갖는 종목군들 중에 당연히 상승이 나오겠죠. 관심이 없는 종목에서 뜬금없이 어떤 상승이 나오는 건 별개의 어떤 재료적인 측면이 있을 때에나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테마주라는 건 그런 시장의 중심에 있으면서 또한 이제 그 관심이 이제는 그 직접적인 매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그 명분들. 즉 뭐 예를 든다면 그 종목의 실적 부분들이라든지 성장성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섰을 때 투자자들이 어떤 그 매수로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명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어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명분을 확보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확신 있는 수급 즉 어떤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으로 이 수급이 붙어줘야지만은 수급이 붙어주어야지만 결국 강세에 대한 패턴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관심과 그 다음에 이제 매매에 임할 만한 매력적인 부분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에 임해준다라면은 이것은 이제 실질적인 하나의 그 테마로서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것들. 그럼 결국은 테마주라는 것은 첫 번째 시장의 중심, 두 번째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명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확신 있는 수급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 삼박자를 갖추는 종목군들만 선별해 내실 수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테마주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노릴 수 있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초심님, 초심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겼는데요. 네. 어떤 테마는 뉴스가 터지기 전에 기대감에 급등했다가 뉴스가 나온 이후에 급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네. 테마는 뉴스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들이 있던데요. 테마별로 좀 종목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었던 대로 단발적인 테마주라는 것은 단기 테마, 그다음에 중기 테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테마로서 이제 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사실상 지금 질문을 되게 잘 해주셨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제가 이제 나와서 좀 설명드릴 부분들이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단기 테마라는 건 생성, 즉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의 중심, 그 다음에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명분, 마지막으로 확신 있는 수급을 갖추면은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생성이 된 이후에 곧장 이제 그 소멸되는 부분들을 단기 테마, 그 다음이 이제 생성 후, 그 다음에 확산, 어떤 하나의 테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점점 더 이제 파생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지금 3D 테마가 처음에 어떤 그 KD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 외에 TLI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JCM까지 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런 확산에 대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중기 테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성 후, 그 다음에 확산. 그 다음에 여기서 변형을 거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렸었던 대로 3D 관련주들 얘기를 하면서 JCM까지 넘어가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JCM은 이제 그 PC 주변기기 어떤 생산업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결국은 PC 부분들도 어떤 3D 쪽과 이제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장기 테마로서 이제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명분입니다. 상승으로 어느 정도 이끌 만한 그 명분들. 결국 그렇다면 그 명분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주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재료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그 부각이 되었을 때 강세를 보여주고 아닌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어떤 그 단답형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하나의 뭐 방송을 몇 시간 듣는다 또는 어떤 전문가에게 강의 몇 번을 듣는다 해가지고 무슨 해박한 지식이 쌓이고 또는 주식에 대한 어떤 그 해안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없다. 결국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스스로가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익혀나가시는 부분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종목은 재료적인 측면이 부각됐을 때 강세를 보이고 꺾인다. 그리고 또는 강세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어떤 시세를 준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기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목매지 마시고요. 꾸준한 그 관찰 그리고 노력 그리고 그러다 보면 쌓이는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해석을 하신다면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거두는 투자자로서 좀 거듭날 수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테마주 공략 쉽지 않습니다. 쉽다면 모두가 시장에서 이기겠죠. 사실 뭐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테마주 매매를 잘 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지금 상당히 이론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봉작 네. 언제 개봉하는지 2월달에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달력에 체크를 해두세요. 달력에 체크를 해두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대아티아이 같은 종목군들도 뭐 4월에 어떤 브라질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인 그 수주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일정들이라든지 또는 뭐 삼성 쪽에서 어떤 뭐 태블릿 PC를 뭐 7월에 출시를 한다 또는 그것이 연기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달력에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두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체크를 해두시고 그 시점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그 종목군들을 관찰 그리고 어떤 일정에 대한 변화는 없었는지 또는 이 일정들이 과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달력에 하나씩 하나씩 적어두시고 매일같이 관찰을 해나가고 또 오늘 새로운 뉴스가 생긴다면 그것도 또한 이제 일정에 좀 추가를 하시면서 하나의 그 본인만의 그 어떤 다이어리를 좀 이제 갖추셔가지고요. 그 일정들을 체크해 나가신다면 이 테마주 공략을 함에 있어가지고 훨씬 더 수월하고 또 그리고 적중률도 높아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테마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테마주란 정확히 무엇이고 테마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을 짜보면 좋은지 초심님께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네, 오늘도 돌발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의 내용 잘 들으셨죠? 돌발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재료나 뉴스로 인해 묶이는 종목들을 뭐라고 할까요? 1번 테마주, 2번 여의주.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을 통해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우상단에도 계속해서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진단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대아티아이에. 대아티아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3,550원에 100%. 대아티아이를 예. 3,550원에 100% 예. 매수하셨다고요? 예.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140원, 현재까지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예. 네,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아, 그래서, 예, 이거 좀, 그, 3월, 뭐, 초에, 뭐, 철도, 그거, 대표 해갖고, 관심가지를 해갖고, 다른, 그, 방송에서 예, 해갖고, 샀다면 사자 말자 쭉 다 내려가 버리네, 예. 예. 그래갖고, 뭐, 궁금해갖고, 예.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3월 초에 했나 봐요. 3월 초에. 초? 예, 얼마 예. 안 되셨네요, 그럼? 예, 예. 100%나 비중을 두셨습니다. 비중이 왜 예, 이렇게 예. 많이 실리셨는지 여쭤볼까요? 아, 그냥 사버렸어요. 예. 예. 네, 저희가 비중은 어떤지 예. 앞으로 대아티아이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건지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초신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초신님. 네. 대하 TI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종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네. 지금 그 비중을 100%를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하 TI 같은 경우에는 그 테마주 매매를 하는 그 대다수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종목입니다. 기존에 어떤 시세에 대한 그 강세에 대한 파동들을 보여주면서 꾸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종목이다라는 걸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일단 이러한 측면에서 보셨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100%의 어떤 비중을 두신다라는 건 어찌 보면은 좀 무리수다. 저희는 투자자이지 투기자는 분명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100%의 어떤 비중을 준다라는 건 결국은 이 종목에서의 어떤 승부를 건다라는 좀 느낌으로써 접근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은 매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려 봐야 어떤 그 가슴만 아프신 부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 내리든 오르든 비중을 좀 줄이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저점을 이렇게 딱딱 찍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점을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저점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어떤 그 패턴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셨을 때, 이 그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신다라면은 고점은 낮추고 저점을 유지하는 상태, 이런 상태들을 보여준다라는 건 결국은, 매도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상당히 급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구간에서 보셨을 때 모든 걸 다 지우고,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고점에서, 즉 4,000원 이상에서 어떤 그 매도를 하려던 투자자들이 그 이후에는 더 빨리 매도를 하고자 하는 흐름들, 즉 4,000원까지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3,6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매도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급하다. 반대로 지금 매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이 3,000원 근방에 내려왔을 때나 한 번씩 관찰을 할까라는 정도의 마인드로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급합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3,500원까지 안 가더라도 매도를 하겠죠. 그럼 계속해서 낮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결국은 매도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과 매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같이 만나는 시점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시점은 대략적으로 한 3,000원 정도가 될 것인데요. 그럼 굳이 3,000원의 어떤 그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다면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 즉 현금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굳이 급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더 싸게 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은 꼬꾸라지는 형태, 즉 아랫방향 이렇게 흐르는 형태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현 시점에서는 크게 보더라도 3,050원 정도를 어느 정도의 그 보유 기준선으로 설정을 좀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가지고 반등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흐름에서 매수단가 잊으십니다. 매수단가를 생각지 마시고 지금 3,55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라오는 흐름에서 1차 3,300원, 2차 매수단가에서 비중을 30%씩 줄여나가시는 전략. 즉 100% 중에 30% 매도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30% 매도를 하시면서 매수단가 이상에서는 40% 정도만 끌고 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에서 3,7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자르는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 20% 정도만 물량을 남기시는 전략을 좀 취하셔라.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노리겠다라는 건 욕심입니다. 실질적인 욕심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대하 TI가 향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장 모멘텀들 이런 것들은 다 배제를 한 상태에서 첫 번째 매수 접근 자체가 실패를 하셨다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시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보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은 그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라면은 3,050원 정도를 보유 기준선 마지노선을 설정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이탈을 보인다라면은 100% 물량 그냥 전량 현금화하십니다. 전량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으로서 좀 가시도록 하고 1차 저항 때 3,300원, 2차 저항 때 매수단가, 그 다음에 3,700원 정도를 그 저항대로 설정을 하시면서 올라가는 폭에서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심님의 말씀 잘 들으셨죠?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계시니까 다음번에는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을 하시는 게 수익 내는 데는 더 유리하실 겁니다. 잘 참고해서 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문자 메시지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차이나 하우란입니다. 매수가는 5,760원이고 비중이 50%를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초신님, 네. 차이나 하우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차이나우란 뭐 실질적으로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앞전에 어떤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거뒀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어떤 공략을 했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소비 패턴 변화입니다. 아까 앞서서도 이제 중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는 수출에 의존한 성장을 좀 많이 보여주었었다. 수출을 보여주면서 인구 대비 어떤 그 소비 시장 자체, 내수 소비 시장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중국 정부도 이제 그 너무 수출에 의존하는 그 패턴이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라는 걸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 시장을 상당히 살리기 위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유통되는 그 자금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즉 유동성을 확대시킨다라든지, 또는 그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취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어떤 그 생필용품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전용품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포장용품, 포장을 위한 어떤 그 백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소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그 폐지 회수율 자체가 상당히 낮은 상태이거든요. 다른 여타 국가 대비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 이 차이나우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백반지라든지 폐지를 재생하는 전문 지주회사로서 그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백반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난다라면은, 결국 이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는 건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성장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나우란 같은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단 지금 매수 단가 자체가 5,760원, 그다음에 비중이 50%입니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매수 단가가 높은 상태에서 비중이 과하다라는 거, 이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셨을 때 5일선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 보여주는데, 5일선에 대한 완벽한 이탈을 보여주는 자리, 5,500원에 대한 이탈을 보여준다면은 매도에 대한 대응들을 취하시는 전략.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이탈을 보여준다는 건 추세적으로 한 차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500원을 어느 정도의 보유 기준선으로 설정을 하시고, 올라오는 흐름에서 지금 고점을 형성했었던 이런 그 6,000원 밴드 이상, 6,000원 이상의 가격권에서는 절반 매도하십니다. 절반 정도를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면서 비중을 최하 30% 이하로 맞추시는 전략.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30% 이상을 가져간다라는 건 계좌에 있어서 좀 투기성이 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차이나우란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이다. 단 그렇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 보셨을 때 어떤 그 변화에 대한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은 올라오는 흐름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좀 취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을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문제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재료나 뉴스로 인해서 묶이는 종목들을 뭐라고 할까요? 1번 테마주, 2번 여의주.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번호 무료 문자 메시지입니다.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대박클럽을 애청하시는 시청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문자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앵커님, 제가 알기로는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일기 때 중국 원양자원이 1차 매입금이 8,050원 아니었나요? 평균가가 7,500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문자를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제가 1차적으로 매수했던 가격이 8,050원이었고 오늘 매수한 가격이 7,520원이니까 평균 매입가는 7,775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낸 수익률은 -3%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방송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요, 고수익 수익 매매의 최강자시죠. 소로스님과 대박클럽을 함께하니까 내일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